잘 읽어야 됩니다.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gx가 있다. 그래서 gx는 3차함수고 fx는 아직 잘 몰라요. 근데 가를 읽어보면 fx의 평균 변화율이 임의의 실수를 잡았는데도 2다. 이거는 직선 방정식만 가질 수 있는 상태죠. 그러니까 fx가 ex 더하기 얼마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고요. fg가 1, 3에서 만난다 했으므로 내가 여기다 1, 3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, 그래서 k가 1이란 뜻이죠.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완전하게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. 일단 fx는 깔끔하게 되게 잘 나왔고요. 그리고 gx가 3차함수인데 1, 3에서 만나니까 일단 g에 1을 넣으면 3이 나온다는 의미가 있고요. 되게 이제 좀 신기한 게 이게 f 빼기 g 절대값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. 이건 되게 읽으면서 좀 신기했어요. 왜냐하면 3차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. g가 말이야, g가 f도 그 뭐라 그러지? f도 그냥 1차 함수니까 이거 다 합쳐봤자 그냥 3차 함수잖아요. 보통 이럴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을 hx라고 많이 두는 편인데 f-gx 하면은 아 g가 마이너스구나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? 이런 식으로. 아 근데 복잡하네. 그냥 쌤 나름대로 그냥 나 좋으라고 이거를 gx-fx로 좀 바꿀게요.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가는 함수 생각하면 되니까 좀 편리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. f 빼기 g에도 됩니다.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절대값을 붙이면 이렇게 되죠. 그러면 미분이 여기 안 되거든요. 동그라미 친 곳에서. 내가 아는 한은 3차가 절대값 미분이 되려면 여기서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3차여야만 해요. 그래야지만 이렇게 둥글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나겠죠? 그러면서 미분이 가능해지는 거지. 이건 미분이 안 되는 거니까. 이런 3차는 우리가 뭐 x 예를 들어 x-1의 세제곱 이런 느낌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죠. 예를 들자면 뭐 이게 답이란 뜻이 아니고 아직은 몰라요. 근데 이런 느낌이 삼중근 갖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대충 흐름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여기서 이제 짐작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나는 아마 이 사람 쪽으로 계산을 하게 될것 같아라고 생각하고, 그러려면 이제 여기가 알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자리에서 hx는 그러니까 h가 알파에서 0이 되고 h 프라임 알파에서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리고 이제 hx가 저 자리에서 x 마이너스 알파에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감고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.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고, 네,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근데 이제 누구일 때 0이냐면 이게 참 힌트가 되게 잘 나왔어요. 누구일 때 0이냐면 이 h는 얘네가 1일 때둘다 3이잖아요. 1, 3에서 만나니까 그때 0이지 뭐. 그래서 알파가 1이라는 것도 되게 쉽게 나와버려요. 그래서 쌤이 이제 hx가 x-1의 세제곱이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빨리 구했습니다. 뭐 운이 좀 좋았다고 할수 있겠죠? 그래서 1번 직선의 방정식 얘기했고, 1, 3에서 만나니까 g의 1은 3이라고 했고,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생각해서 여기 이제 결론, 기역 같은 결론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f3 더하기 g의 3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뭐 hx도 다 알아버렸으니까 이렇게 하죠. 그 먼저 h3은 절대값 f3 마이너스 g의 3이잖아요. 그러면 h3은 뭔지 모르겠지만 f3은 7일 거고 g의 3은 여기다 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8 나오겠죠. 아니 여기가 8이 아니잖아. 저쪽이 8이지. h의 3이 8이겠죠?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, 그러면 이쪽은 15가 되거나
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, 아까 내가 hx를 gx 빼기 fx로 두자고 했잖아요. 그 얘기는 이제 hx가 0보다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. 예, 그러려면 15가 오는 게 맞죠. 그래서 f의 3 더하기 g의 3이라고 하면 f3의 값은 아까 7이었고 g의 3이 방금 15 구했으니까 22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구하면은 조금 빨리 계산이 가능해요.